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해 불법 이민자나 비시민권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권을 막기로 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치열한 찬반이 벌어지고 있는 주민 발의안들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 주민 발의안에 대한 명확한 찬반을 나타내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미선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문이나 혈흔을 분석한 변호인 측의 자살 주장을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노숙자로 보이는 흑인 남성이 마약에 취해 한인업소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침입한 뒤 종업원까지 폭행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널뛰기 장세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미중 분쟁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